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이런 거에 별 꿈이 없었고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되게 오래 쳐서 그 입시를 준비하다가 가수가 이제 됐어요. 가수를 하나 딱 찍어서 그 가수 완벽히 파야 돼요. 그래서 100% 그러면 어느 순간 달라져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획일화된 것보다 내 거를 조금 찾아가는 게 이제 나이 한 살 한 살 또 더 먹어가면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사에 몰입하고 멜로디를 완벽히 해석하고 내 걸로 만들고 어느 부분이 가장 내가 돋보이는 부분일지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더 부각시키게 어레인지를 하고 감성과 이성이 둘 다 있지만 감성적이어야 될 때 쭉 빠졌다가 확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절제고 그거를 진짜 잘해야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일단 가수라는 사람으로 뭐 교수라는 직업으로 그리고 영재라는 사람으로 친구로 뭐 확실한 컨셉은 분명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어떤 사람이 될 거지는 안. 만약에 20대 때 내가 너무 큰 성공을 이뤘다면 귀찮겠죠. 그런 친구들이 예의 없다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첫 보컬 선생님이 지금의 BMK 어 대박. 그리고 옆반에서 노래하던 사람 막 브라운 아이드 소울 성훈 오빠 막 어 대박. 그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대학이 붙은 어떤 합격자 통보를 받은 날 잠을 자면 다음날 하늘색이 막 빨간색일까? 파란색일까? 막 더블 시스터즈와 빅마마의 출연으로 그때부터 갑자기 오히려 날씬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됐지. 그래서 영현이랑 나랑은 그걸로 이제 막 그래 얘는 이쁘잖아 얘는 어디가 댄스 가수라도 할 수 있고 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보다는 더 난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듣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모니터해 준다는 거예요. 음악 생활에 대해서 짧게 보지 말고 나의 갈 길은 뭐 마라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거를 차곡차곡 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모두가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 근데 그런 시간들 모두를 여러분들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뮤지션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요즘에 뒤늦게 마이클 잭슨에 빠져가지고 마이클 잭슨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파서 듣거든요. 졸업하고 나면 굉장히 그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래서 인맥이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 어디에서 다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나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길도 많아지고 되게 풍성해질 거라고 예, 믿고 있고 저도 예, 그런 뮤지션 중에 하나가 되려고 예, 뭐 매일 연습하고 뭐 노력하고 막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새로운 거 하고 싶고 뭐 조금이라도 남들이 안 해본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걸 자꾸 찾아가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되게 도달스럽고 뭐 당장 나타나는 효과가 없을지라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씩 쌓이면 되게 괜찮은 음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잔잔한 노래로 계속 반복이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굳이 막 되게 많이
그 자면이 안 넘어가도 된다고 판단을 한 거지. 음악은 로직으로 믹스하고 그다음에 악기들은 사실은 이제 가장 악기를 다 되게 많이 다 썼고 노래는 프로트로도 마스터링도 하고 뭐 영상도 찍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뭐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도 그냥 아 이거 내가 한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지 어떤 모든 사람에게 다 아 이거 정말 좋은 음악이야 라고 얘기를 듣고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많은 삶을 지켜보는 나 미치도록 아름다운 촛불은 켜지 말아요 So love me though 좋은 얘기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얘기였기를 바라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무대에서건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랄게요.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다시 만나면 더 좋고요.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이지영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캠프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또 좋은 기회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또 봐요. 화이팅!